이 집에 제일 처음 이사 왔을 때 모습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. 아무것도, 아무 색도 없었던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빛이 덮을 수 있었던데 매번 그랬듯이 택배는 매일 오기 시작했고 그 크기와 횟수는 집 안을 쉴 새 없이 들이우는 거대한 힘이 되어가고 있었다. 어머니는 이 택배들을 주문하는 본인이었음에도 집 안에 들이우는 이 힘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. 바람이 통할 공간도 없고 그림자의 빛의 공간에 다 차지하게 하는 이 영향력을 그것은 아마 엄마의 눈이 다음 주문만을 보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. 나의 복수는 내 방에서 시작되었다. 나는 그것들을 팔고 기부하고 버리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던 옷과 책과 소지품을 가방에 챙겼다. 나는 광기에 사로잡힌 채 물건을 버리기 시작했다. 그녀의 힘에 맞서기 위해 나의 힘을 키우는 것처럼 말이다. 이제는 거실 차례였다. 작전은 집이 빈 주말 동안 이루어져야 했다. 나는 그녀가 잊어버린 구석들에서 조그만 조각들을 하나하나 가져갈 것이다. 매일, 매주, 매달. 다 몇 달 전의 일이었다. 이제는 둘 중 어느 힘도 다른 힘을 능가하지 못했다. 이전 집과 그 전의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나는 노력하는 것을 그만두었다. 무기한으로. 밤 늦게까지 돌아다니기 시작했다. 그리고 밖에서 끼니를 때우기 시작했다. 그래도 매일 저녁 미성년자 불황자의 삶은 끝나야 했고 그는 돌아와야 했다. 적어도 이 불황자는 어떤 힘도 침입할 수 있는 자신의 오아시스를 가지고 있었다.